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스터맘 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정도한 격투기 TV의 정도한 관장님께서 오늘 저희 마스터맘 예법택결 전수단에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와주셨냐? 그럼 이제 콜라보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드디어 마스터왕이 주짓수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 주짓수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뭐, 물론 주짓수 너무 유명한 무술이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누워서 하는 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체격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과 대등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관절기, 꺾기 이런 거에 특화된 무술입니다. 네, 뭐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택견이 네. 사실 이제 서서 하는 그 그래플링, 네. 그러니까 그 서서 넘기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택견은 옷을 잡고 넘기거나 그러진 않고 목덜미, 손목 그리고 하체 그리고 이제 양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태클이죠. 네.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MMA에서 또 이제 기술의 폭을 넓히려면 사실 스탠딩 상태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누워서 하는 레슬링이나 주짓수가 필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택견은 누워서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정말 초심자거든요. 네, 오늘 관장님께 주짓수의 기본이라도 살짝 좀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태질, 네, 아까 이제 태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택견의 태질하고 그 주짓수하고 약간 이게 교류하는 식으로 먼저 태질을 잠깐 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주짓수를 좀 티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딴죽이라는 기술. 네. 와, 네. 완전 레슬링. 네네네네. 와. 하체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체가? 네네네. 다, 이제 그 풀로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태진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그 스텝을 보면서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좀 배치게 하는데 많이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견을 유술기라고 하거든요. 타격도 있지만 상대방 중심의 이동 흐름을 보고 그 힘을 역이용해서 넘기는 네, 그런 기술도 있어요. 와, 이게 근데 진짜 그냥 봐서는 네네. 이게 태견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정말요? 레슬링 배우셨나? 저 레슬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과장님, 그럼 이번에 제가 정말 주짓수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과장님께 주짓수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영광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그 서서 하는 그래플링에 좀 많이 당했지 않아요? 네네네. 많이 당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오늘 간단하게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네. 내가 넘어진 상황과 위에 있는 상황.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좀 쉽게. 네. 알겠습니다. 저를 기절만 시키지 마주십시오. 네. 그럼 뭐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네. 넘어진 상황은 아까 제가 뭐 다리를 찼을 때 네네. 다리를 걸고 결국 되게 쉽게 네. 그런 식으로 넘어졌었어요. 네네네. 이 상황이 오면 네네. 상대가 저를 다시 MMA를 했을 때는 네. 눕혀서 무릎을 꿇고 네. 저를 막 때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맞으면 안 되니까 네네. 무조건 상대를 안고 이렇게 땡겨. 네네네. 머리를 잡고 끌어안으면 네. 여기서도 상대가 저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 팔로 네네. 그럼 두 팔을 네. 한 손은 목, 한 네. 손은 왼손을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럼 어디를 때릴 수 있죠? 이렇게 반대쪽. 네. 근데 여기서는 얼굴이 안 맞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옆구리를 네. 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때 네. 손을 바꿀 거예요. 왼손으로 네. 바꾸고 오른손으로 다시 여기를 잡고 그리고 나서 네. 이 팔로 이 상대 팔을 밀어내면서 네네. 무릎으로 골반 밟고 손목을 이렇게 대고 네. 그러면은 자세가 좀 어떠세요? 이게 묶였어요. 네, 불편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내 허리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네네. 이 손목만 밀어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와서 네네. 이 삼각 그립을 만들 거예요. 오.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목을 잡고 네네. 네. 이 팔로는 저를 또 탈각하기가 어려워서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네. 이 상대방이 이제 흥분해서 크게 때릴 때 한 손을 맞고 네. 오른손 X자가 돼요. 그리고 오른손을 돌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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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고 네. 삼각 그립을 만들고 네.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기술로 아. 네. 항복을 하시면 네. 이게 굉장히 굴욕적이네. 네. 아 근데 이게 네. 뭘 이렇게 딱 기술이 들어가 버리면 딱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주술을 안 배우신 분들은 네. 주술 하는 사람들 표현은 물에 빠졌다. 네네.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네. 물에 빠진 것처럼 점점 조여오고 네네. 네. 아니 제가 지금 한번 이 경험을 해보니까 네. 지금 뭘 해도 제가 그 관장님의 기술을 바로 배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자세에서 네. 제가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프리로 공격을 해보고 네.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네. 좀 이렇게 시연해 보여주시면 아, 네. 제가 아 주짓수가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져 나가려고 해볼게요. 네. 저는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벗어나려고 해봤는데 이게 물에 빠진다고요? 물 아니에요. 느낌이다 뚝뚝뚝 물에 빠진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죠? 네. 내가 뭐 이렇게 움직임을 하면 그 움직임을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제 움직임을 다 봉쇄당해가지고 이게 벗어날 수가 없네. 아, 가끔 이제 주짓수 영상 보면 아 저거 정말 대단하다. 저기 걸리면 아, 이거 빠져나오기 힘들겠구나. 주짓수는 주짓수를 배우지 않으면, 대처법을 배우지 않으면 못 벗어나겠구나.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짧지만, 네네. 오늘 직접 당해보니까, 야, 이거 주짓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시 타격까지는 그래도 네네.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정말로 왜 MMA에서 그렇게 주짓수를 네. 열심히 하는지,
와, 오늘 제대로 한번 깨달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화장님, 그러면 네. 이제 한번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제일 심플하면서도 네. 좀 이게 효과적인 기술들을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네, 네. 그 택견에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네, 네. 이 줄수를 상대방이 안 배우고 힘만 좀 강하다는 전제 조건 하나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 누르고 아까 제가 만약에 위에 올라왔던 마우스 포지션이 여기. 네, 네. 마우스 포지션에 오면 네. 힘이 이제 약한 사람들은 아 힘이 강한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아까처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나갈 이렇게, 때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두 손을 짚고 중심을 네. 버텨줘 버텨주다가 네. 이 사람이 엎드리려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아 빠져나가려고 네네네 네. 네, 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네. 보통은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그렇고 네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다시 네. 자, 이 상황에서 네. 내가 튕겨 흩어져 나가지 않게 상대방이 도는 방향으로 네. 다리를 세우고 네. 오른 다리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과 이렇게 엉키게 되면 네. 앞으로 굴러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힘이 세니까. 네. 그러면 상대가 일어날 때 네. 일어나주겠어요? 네. 손을 짚고 타이거맨처럼 네. 다리가 이렇게 뒤로 따라오고. 자,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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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한 팔은 목. 네. 한 팔은 겨드랑이. 그리고 체중을 이쪽 어깨 쪽으로 쏟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 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네. 목에 있는 손, 팔에 있던 팔이 빠져서 네. 네,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아, 좋다. 네. 이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간단한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넘어뜨렸다. 네. 그러면 넘어졌으면 제가 여기를 눌러주면서 그다음에 배위로 마운트를 그렇죠. 네. 타주고 여기서 이 사람 팔로우 막 치고 그러면 중심을 앞으로 앞쪽으로 하고 쏘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때 가슴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네네. 이 자세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만요? 그리고 네네. 상대가 보통은 네네. 원래 여기서 밀어낸대. 네네네. 자 밀어낼 때 네네. 이 손을 버티면서 네네. 안쪽으로만 파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밑에 사람이 힘을 덜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버티면서 천천히 그렇죠. 아 상대방 힘을 빼기 네네.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네네. 치셨어요. 네네. 그럼 이제 돌라고 근데 이렇게 돌 때 이 다리를 세워주고. 아 세워주고. 오른 무릎이 제 아래쪽으로 네, 무릎으로 좀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결국 엎드릴 때 네. 스파이더맨 앉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아, 손으로 네, 기어서 올라오시고 한 손은 아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짚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쪽으로 아, 떨어뜨릴 건데 네네. 이 목 쪽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네. 체중을 실어주면 어차피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네,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이 두근을 잡고 아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네. 아, 아, 요거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저 오늘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려면 보통 이제 그 이게 주짓수에서도 네. 타격하고 똑같은 그 훈련 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타격에서 네. 1000번의 연습을 단, 10000번의 연습을 연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1000번, 10000번을 때려야 그 기술이 습득된다고 하는데 주짓수도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기술이 나오려면 정말 열심히 그 매일같이 수련을 해줘야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주짓수의 조금 장점은 네. 관절기구 유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파링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스파링. 근데 주짓수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좀 이렇게 정말로 네, 그 풀 스파링처럼 해도 비교적 부상이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야, 이거 주짓수를 제대로 수련해가야겠다는 생각 욕구가 네. 정말 막 드네요. 아,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아, 네. 과연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좋은 시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정도한 격투기 TV,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스터왕 TV,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네, 과연 오늘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